대지하는 그대로의 리얼 그대로의 그 동영상을 저희가 비교한 장면인데요. 아, 똑같이 지금 출력을 보냈는데 아직 타자는 이제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총 저희가 한 5장을 출력을 보내봤습니다. 3장 가까이 출력하는데 저희 한 30초 정도 걸렸고요. 타사 레이저 프린터 이제서 한 장을 출력했습니다. 아, 이 비교 출력 동영상은 저희가 일반 모드가 아닌 고품질 모드로 출력했을 때 이 비교 테스트 동영상입니다. 자, 5장을 보냈는데 이제 저희 MEOX8WD는 이제 거의 다 출력을 마쳤습니다. 반면 칼라레드는 아직도 이제 2장 반 정도 출력하고 있죠.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. 아까 보셨던 수치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보시기 답답하시죠? 레이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.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감히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. 예, 무려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이제서야 이제 레이저는 칼라레이저는 출력을 마쳤습니다.